시간제 비서실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같이 고민하는 자리, 이게 역사적인 어떤 자리입니다. 저게 우리의 업무 진행 방식과 관련돼서 뭔가 연관되는 게 없을까? 본인이 업무를 하면서 이게 참 어려웠어, 이게 힘들었어, 이 문제를 어떻게 풀까? 고민거리들을 지금부터 5분 이내에 쏟아내시면 됩니다. 단체장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 하는 것은 바로 비서가 어떤 역량을 발휘하느냐, 저는 공동운용체입니다. 그 단체장이 잘 되는 것이 자기가 잘 되는 것, 주민 입장에서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자기 자세를 낮춰야 됩니다. 이 교집합을 만들기 위해서 단체장은 뭔가를 바꿔보려고 새로운 걸 하고 하면 공권사회는 저항을 시작하고 하고요. 비서실에서 모든 걸 다 하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다면 민선 5기, 이제 5기는 이제 우리들의 과제입니다. 그런 15년을 평가하면서 도출해야 될 과제는, 그래서 주민 참여가 활성화되어야 된다는 것이 사실 민선 5기의 가장 중요한 화두다, 키워드다는 생각입니다. 단체장의 비서실에서 일을 하시면서 나는 어떤 정체성과 어떤 목표와 꿈을 가질 것인지,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인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남이성 고객 지원팀의 한소은 매니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 저 색깔 보이세요? 네. 네, 저거는 네 팬이에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역의 우리나라의 문제를 좀 간단히 살펴보고, 그 대안으로서 저희 센터가 집중하고 있는 경제적인 대안, 공간에 대한, 그리고 주민 참여에 대한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자리도 굉장히 혁신적인 자리예요. 혁신은 뭘까요? 경계를 그냥 넘는 겁니다. 뭐 없었던 게 생기는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것들을 계속 융합하는 것. 거기서 뭔가 시도를 통해서 조그마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게 혁신입니다. 다들 비서실의 역할이나 다름에도 불구하고 같은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게 참 좋았습니다. 저는 그냥 만남 자체가 좋았고요. 조명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희망 제작소와 더 많은 소통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과정의 결과로 나는 희망제작소가 준비를 더 많이 해야 할 것을 느꼈다. 네, 그럼 여기서 오늘 발표 워크숍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